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의 하간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대상어종도 도다리인데 그 원투 낚시를 한참 다닐 때 자주 왔던 곳입니다. 뭐 오는 길에 개발은 많이 돼 있는데 여기 자연은 바뀌지 않았네요. 여긴 손을 댈 수가 없지. 간조대가 되면은 저기 진입하는 길이 쭉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잠겨 있네요. 저기가 소분점도입니다. 그리고 이 섬, 이쪽이 분점도라고 하는데, 제가 하간포에서 도다리 원투 낚시하면서 포인트로 삼았던 곳은 이 소분점도와 분점도 사이입니다. 지금이 한 6시 30분 정도 됐는데 오전 9시 30분이 만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이 들물에 만조 전후 그때를 노리고 여기 하간포 이쪽을 좀 왔어요. 자, 동해 쪽으로 원투 낚시 갔다가 이 서해권으로 오니까 파도가 참 귀엽죠? 예쁘고. 동해 쪽은 파도가 거칠고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서해권은 파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쯤입니다. 와, 이게 동해 쪽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계속 이 카트가 들리더라고요, 뒷부분이. 그래서 이걸 좀 부탁해서 만들었는데, 서해와 동해의 그이 모래 다져진 거? 아무튼 그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서해는 좀 딱딱하죠? 자, 그리고 엑스트라 서프가 베일을 안 벗겼어요. 그래서 땅으로 확 긁는 바람에 엑스트라 서프가 한 대가, 소리대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썼던 프라임 서프, 엑스트라 서프 한 대와 프라임 서프 한 대,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이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스나이퍼 몽돌, 울트라 싱커. 수심은 여기 뭐 깊지 않지만 부상을 쉽게 할수 있는, 그래서 이 녀석으로 가져왔습니다. 동해에서 나일론 원줄 감겨져 있던 거를 원줄을 다시 감았어요. 원줄은 마캅사 1호, 이 녀석은, 그리고 힘줄은 힘사, 마캅사 8합 5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집에 뒤적여 보니까 썼었던 채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4단 채비. 이 녀석 한 대는 4단 채비를 하려고요. 아, 큰일 났다. 핀돌이 안 가져왔네. 안 가져왔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우선 여기 있는 거라도 잘랐어요. 그거 버티질 못하지. 있다. 채비가 4단 채비예요. 그냥 욕심을 부려봤죠. 보여서 있길래, 작년인가, 아, 올해죠. 올해 강릉 영진해변 거기 갔을 때도 4단 채비를 했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따로 만들진 않았고, 각 바늘의 채비는 15cm가 안 되고 약 14cm예요. 자, 물이 금방금방 들어오죠? 채비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 들물 상황에서 하면 바다 제일 끝, 그물 들어온 지점에서 한 10m, 15m 그 정도만 하셔도 서해권은 경사가 동해랑 다르게 완만해가지고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이 녀석은 스나이퍼 몽돌 채비입니다. 2단 채비. 자, 표준이죠? 오늘은 스나이퍼 싱커, 스나이퍼 몽돌, 거기서 제작하시는 제품으로만 한쪽은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금방금방 들어와서 저 끝에까지 오는 모양이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물 저기까지 차나 본데? 만조면? 설마. 보면 알겠지, 진짜. 자, 지렁이 염장을 해놨는데, 도다리는 좀 물이 차야지 입질하는 녀석들이니까. 하간포에 대한 그 기억이 제가 정확하다면 간조대보다는 만조대, 약간은 멀리 쳐서 굳이 뭐 끄신발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 기억은 그랬습니다. 9시 반이 만조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고, 바늘 두 개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뭘네 개씩을 하느냐 하실 테지만, 막상 하다 보면 금방 하시죠. 취미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뭐 잘 움직이, 저만 해도 가사이를 뭐 그렇게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자주 도와주고 하는 편은 아닌데도 낚시터에 오면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집사람이 편집장이 좀 많이 서운해하는데, 낚시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 언제 하느냐 그러는데 뭐 몇 분 안 돼서 벌써 바늘 3개 꽂았습니다. 아침에 바람도 안 불지만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도다리는 날이 좀 맑은 날씨에 잘 나오는 편인데, 오늘 좀 새꼬시를 먹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새꼬시 회 뜨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럭, 놀래미, 광어 뭐 이 정도는 떠봤는데 너무 내가 못 뜨는 거 아닌가. 자, 원투낚시를 하시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핑거글러브. 검지로 원줄을 걸어서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지를 보호하려고 핑거글러브를 껴줍니다. 저는 염소가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써볼수록 괜찮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질기고. 자, 프라임 서프 참 오랜만에 던져보네요.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네요. 너무 정면으로 던졌나? 저는 조금 이쪽으로 치고 싶었는데. 아, 모래가 빠지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오늘 낚시 시간은 지금 6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7시부터 한다 치면 약 5시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원투 낚시를 하고 내일 여수로 갑오징어 첫 탐사를 갑니다. 탐사라기보다는 원래 지금 시기에 여수 갑오징어 탐사 시즌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 갑오징어, 봄 갑오징어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출조를 뭐 포기한 그런 선사도 많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들려오는 소식이 괜찮네요. 그래서 내일 여수 봄 갑오징어 개인적인 탐사 가보게 됐습니다. 뭐야, 제가 좀 늦게 놓기도 했지만 뒷줄이 짧았어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살짝 좌타가 났습니다. 자, 낚싯대를 바꿔야 되겠네요. 캐스팅할 때는 캐스팅에만 집중해야 되나 봐요. 그게 맞는 거고. 자, 그리 하다 보니까 정면으로 던진 녀석하고 그 옆쪽에서 좌타 친 녀석하고 비슷한 포인트에서 안착이 됐죠? 좀 하다가 입질 없으면 그 신발이 해주고 가죠 뭐. 그리고 중들물이니까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만조가 다 돼서야 입질이 오니까. 자, 세팅 완료했고 프라임 서프가 조금 키가 높죠? 20cm 정도 깁니다. 하간포가 만조가 되면 저 뒤에 있는 난간까지 물이 찼었나요? 오늘 조금인데 물이 적게 차는데도 저기까지 찼었나? 참,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튼 저 대각선 옆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물이 들어옵니다. 물론 저 멀리 배가 지나가서 물이 좀 많이 들어오겠지만 점점 들어오는 추세니까. 어허, 금방 들어오네. 금방 들어오네요. 금방. 이사 갑시다. 그쪽으로 가야지 수영 안 할 것 같은데? 자기야, 잘 따라와? 어? 잘 따라와? 엄청 따라와. 자, 잘 따라오네요. 좀 멀찍이서 너무 금방 들어오네 물이.
저쪽을 향해서 던지지 뭐. 어, 오늘 조금인데 물이 금방 차냐? 와, 저 흙에다 찼네. 그러니까 벌써 저기까지 다 찼어. 저 바위 있는데. 잘 쳤다. 요번 게 잘 쳤어. 한 시간째 입질문. 비 오고 햇빛 쬐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해서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수온 보고 뜨겁겠습니다. 바다 녀석들은 수온이 1도만 떨어져도 추워 하고 외투를 입는 녀석들인데 3일 동안에 눈이 떨어졌다니 참. 바다만 또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요즘에 계속 꽝이네요. 어딜 가든 뭐 무슨 짓을 해도 계속 꽝이네. 아, 오늘은 좀 잡아가고 싶었는데 하늘 꼴새가 꽝이네요. 참. 8시 10분이네요 만조 전 1시간인데 미끼 한번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아우, 그늘에 있었더니 손실없네요. 콧물 들어오네. 내일 모레면 진짜 5월인데 아직도 아침은 춥습니다. 일단 회수해서 바늘 4개가 많은가? 어디 보자. 1, 2번은 그대로 두고 두 개만 걸어주죠. 위에 네 바늘 채비인데 채비를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 밑에 바늘 두 개만 계속 꾸준히 교체하고 위에 거는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는 걸로. 네 개를 다 하자니 아무리 짬막이라고 해도 미끼를 통박을 좀 재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커터를 안 갖고 왔네요. 쪽가위라고 하죠. 그런 걸 가져오셔서. 도다리는 청개비 입쪽 있으면 잘 안 먹습니다. 하나하나 아는 것도 다 까먹고 입질 없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생각나가지고 하다 보면 또 뭐 이것도 하게 되고. 오늘은 좀 잡고 싶은 그런 원트락시인데 아이고 도다리 새꼬시 뜨는 것도 포를 뜨든 새꼬시를 하든 좀 하고 싶어서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하간포를 결정했구만. 야속한 녀석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아직 만조 되려면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미끼도 열심히 갈아주고 물도 이제 뭐 거의 많이 들어왔네요. 자, 열심히 미끼 갈아주면서 해보겠습니다. 타다. 타가 많이 났는데? 어?
오타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됐네요. 팔을 쭉 못 밀어줬습니다. 이번엔 뒷줄 뭐 짧고 길고 이게 아니고 제가 팔을 밀어주지 못했어요. 만져대면 입질이 있을 텐데. 만져대면 딱 한 시간 전이야. 만져대면? 만져들려면 오늘 9시 20 몇 분인데. 아침이 좀 추웠다. 기온이 좀 오르면 있을까? 낚싯대 네 배가 조용하네. 날물에 나오려나? 내가 진짜 아유 아유. 아 진짜 지금. 용왕님 불러봐. 자기도 용왕님 저를 버리시나니까. 우리 아들이 황금 물고기도 줬는데 그지? 그러게. 아 진짜 바람없고 진짜 좋은데. 왜 이럴까. 수온이 낮아졌다가 급속하게 올라오는 정오까지 기다려야 되나? 흑비디 바람이 없어서 금방 따뜻해질 것 같은데. 근데 따뜻해지고 있어. 어? 왜? 아, 저 녀석 봐라. 저 새가 무슨 새지? 엄마 이쁘다. 엄마! 야, 너 지렁이 먹으려고 하지? 저리 가지, 녀석아. 아, 나 진짜. 가뜩이나 지렁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와, 치사한 녀석이네. 지나가다가 보고서 날라온 거야, 아냐? 뭘 보고, 그랬어? 여기 터가 막 봄이 시작될 때 3월 하순, 4월 초순에 해무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끼죠. 근데 그때 한번 가족들이 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참 몽환적이었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한국에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다만 고기가 없는 게 흠이네요. 엄청난 흠이지. 아, 오늘은 진짜 잡고 싶은데. 속하게도 배는 거고. 왔다. 아, 첫 입질 받았다. 왔어요. 아, 멀리 없었구나. 아쉽게. 자, 두 번 깠다 그랬으니까. 아, 그래도 첫 입질 받았네. 어? 뭐지 이 가벼운 감은? 없어. 아 있나? 오다가 토독하는데. 한 마리 작은 거 왔어요. 자, 아이고 뭐야 이게 15cm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야 거 있어 봐. 야 사이즈부터 재보자 진짜. 너무하다 이건. 아 진짜. 어 돌도다리인데. 왜 돌도다리가 나오냐? 서해에서? 오 됐어. 방생 사이즈는 넘어. 됐어 됐어. 여러분 이거 작으면 저는 웬만하면 살려줬는데 저도 그렇지만 동해에 갔을 때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 오늘 이거 담아갈 겁니다. 뭐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아, 빵은 면했어. 물 담아야지. 동해보다 편한지 보겠어. 똑같네 뭘. 아이고 참. 거기서 거기다. 참새는 아니고 참. 그 새가 도둑질하려고 하다가 그냥 쫓으려고 하고 좀 있다 보니까 바로 입히려고 해요. 정말 깻잎 한 장. 자 오늘은 면방생 사이즈면 가져갈 겁니다. 애들이 먹어보더니 도다리를 잘 먹네요.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에이, 얼마 못 나가네. 어, 저쪽에 여 있는데. 그래요, 꽃무야. 나 지금 낚시 중이라 원투 중이에요, 원투. 어, 하간포. 아, 태안. 그래요. 어, 조심해서 갔다 와. 모르겠어. 전화 통화하고. 에이, 아닌 것 같다. 오다가 후두둑이 없어. 이건 작은 거라도 오다가 후두둑 한번 하는데 이건 없어. 얘는 그냥 정면 쳐야 되겠다. 없어 없어. 와, 울트라 몽돌. 방파제 가시면 울트라 몽돌 사용하세요. 이건 뭐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얘가 생김새 때문에 물 위로 둥둥 떠와요. 정말 밑걸림 극복에도 좋은 것 같고. 자, 요 녀석을 위로 보내고 위에 있는 녀석을 아래로 보내고. 그래서 새미끼를 가급적 아래로. 하긴 위건 아래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서해권은 완만하게 깊어지기 때문에 채비가 안착을 하면 지면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 정도까지 눕겠죠. 그러면 이 녀석들도 거의 땅에 끌리기 때문에 잡히는 건 랜덤입니다. 바닥에 있다고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편집장님 입질 좀 봐주세요. 에이. 지금 봐, 계속 움직이잖아. 아니, 타닥거린다니까, 타닥. 저렇게. 타닥이잖아. 저게 어떻게 타닥이야. 뭐 지직하다 툭 하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만조인데, 입질이 있으려면 지금 있어야죠, 이제. 어쩌다 눈멍고기 한 마리 잡힌 게 아니고, 입질이 있으려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왜 없죠? 도다리가 또 날 싫어하나? 아니, 그리고 여긴, 시알이 큰 녀석이 나온다는데 왜 깻잎이 나오지? 어, 뒷줄이 좀 짧은데. 약간 그럼 우측으로 쳐볼까요? 딱 좋아. 왔다, 왔어. 어디야? 오른쪽 거. 한번 툭 쳤는데? 두 마리째. 두 마리째요. 드디어 두 마리. 아이.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가벼워. 엄청 가벼운데? 어. 그거 딸려오잖아. 야, 진짜 작다, 근데. 멀리 없어. 멀리 없어? 가까이 있어? 어. 아이고, 진짜, 씨. 고기서 고기다. 아니야. 아, 다 여기는 이만큼 사진가 봐. 그런가 보네. 말이. 네. 다 사이즈가 고만고만 하네? 아직 수온이 굉장히 찬데. 어허.
이것도 두 번째 건 그렇고 첫 번째 거를 한 시간 남았는데 또 사느니 반반 잘라서 하겠습니다. 입질 한번 오면 반짝 그냥 살아났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입질 한번 오면 반짝 살아났다가 입질 없으면 또 죽겠다가 아, 오늘 여기 도착을 6시 40분?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대편성을 다 하고 했을 때는 거의 7시가 다 돼갖고 그래서 7시부터 11시 지금 정각 11시인데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원투 이번에는 선상 할 건데 오늘과 내일 시간이 나서 잠깐 짠 시간이 난 거죠. 원래는 오늘 있으면서 여유롭게 막 갑오징어 선상 낚시 준비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겠고 그래서 콧바람 쐬고 짠 낚시 약 4시간 정도 해보고 도다리 깻잎 도다리 두 마리 건져갑니다. 좀 욕을 먹거나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20cm 채 안 되는데 20cm가 뭐예요. 여튼 법적 사이즈는 확실히 넘으니까 가져가서 연습도 좀 해보고 맛있는 새꼬시도 좀 먹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니까 많이들 오시네요. 옆에도 두 분 조사님께서 계시고 저쪽인 갯바위 쪽에 서서 그 근투 하셔가지고 원투 낚시 하시고 여기가 포인트는 확실합니다. 모래사장이 있고 갯바위가 옆에 있으니까 훌륭한 도다리 포인트는 맞는데 제가 하루를 지켜보지 못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두 마리밖에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